팬파타에게 알려줘 사이퍼의 신곡터트. 이건 바로 하나, 가시죠. 하나 둘 셋. 원이네. 원이가 많은데. 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이유나 들어봅시다. 저는 딱 진짜 잘생겼다고 느꼈던 게 저희 안 끌려 뮤비를 찍었을 때 다 찍고 모니터를 하는데 원이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뭘 귀엽게 생겼는데 그렇게까지 진짜 우와 진짜 와 밖에 안 나왔어요. 보면서 그냥 귀여운 막내의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저런 멋있는 딱 남자의 모습 이런 걸 봐가지고 그때 우리 팀에 믿고 보는 비주얼. 네, 저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저는 저 7명 모두가 다 비주얼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각자 매매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점이죠. 두 개부터가 올라운더니까.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올라운더 케이타입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랩이면 랩, 작사 작곡까지 하는 그런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케이타 형이 안무를 따거나 할 때 저희는 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면서 막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따는데 앉아서 딱 보고 됐네! 됐네! 하고 바로 춤을 추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것도 지목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타니 형이 이제 저희끼리 재밌는 얘기를 할 때 가끔씩 썰렁한 개그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면 타니 형이 재미없었지? 미안 그러는데 그때 조금 허당기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썰렁했던 그 이게 뭐였어요? 내 순간이 썰렁한데 레퍼터라는 별명도 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유보다 오래 했다 보니까 라떼느니라는 그 수식어가 생길까봐 좀 더 영하게 이렇게 어리게 노래하지 하다 보니까 정신력이 진짜 조금 어려진 것 같아요. 조금? 하지만 어른스러울 땐 어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맏형이지만 그래 거리감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 하나, 둘, 셋! 뭐야? 안 정신이야. 약간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딱 처음 봤을 때 맨 처음에 솔직히 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형인 줄 알고 존댓말을 했는데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댄스 레슨 딱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순둥순둥하고 저랑 친구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동환이는 원이 왜 가지 않았나? 원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랑 같은 나이에 친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되게 기대된다 했는데 멋있고 이제 키 크고 잘생긴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금 키 잘생긴 애가 들어오는데 저는 형같이 보이고 되게 수줍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여운 모습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 형 같아 보였다고. 네. 네. 저는요, 딱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연습실에 딱 들어갔는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게 타니 형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몸도 되게 피지컬도 적고 키도 큰데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좀 로우톤이어가지고 이 형이랑 말 좀 잘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좀 장난기도 많고 재밌는 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비슷한 맥락인데 저도 이제 태국에서 와가지고 한번 숙소에 먼저 짐을 풀러 갔었는데 거기 딱 처음으로 본 멤버가 탄형이었거든요. 이제 멤버가 한 명 들어올 거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또 왔는데 이따만한 사람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 이 친구들이랑 이제 반박을 한번 돌아온데 이제 제가 나 때는 말이다. 그 연습생 딱 처음 시작하면은 딱 기선제압이 딱 있거든요. 이제 를 딱 들어서 너야?
너야? 짜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장난이고 저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야? 보셨죠? 백커터. 백커터. 오케이. 아이고야. 장꾸러기. 지목 해볼까요? 지목으로? 하나, 둘, 셋. 자기도 알아. 본인도 알아. 본인도. 네, 네. 잠, 네. 잠을 자면요 행복하고요. 꿈을 꾸는 것도요 재밌고요. 여러분 꿀잠 주무세요. 그럼 반대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지목으로? 네. 하나, 둘, 셋. 그 쉬는 날에도 항상 저는 자고 있는데 제 방에 와가지고 형 좀 어디 갈래요? 앞에 좀 편의점 갈래요? 이렇게 오거든요. 형 들어가면 형.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귀여워요, 너무. 네. 막내. 사이퍼의 지목 토크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사이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 끌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둘, 셋, 팩트 컷!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